근데 지금까지 한 말이 영어에선 다 쓸모가 없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형구 형. 잘했어. 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형구 형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회독이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독이란 게 뭔가요? 사실 사전에 나오는 회독이라고 하는 건 모여서 토론하는 거, 모여서 독서하고 토론하는 걸 회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서 그것을 숙지, 숙달하는 걸 회독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명한 건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아, 7번 읽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 이제 여기서 7회독 공부법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고시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건 10회독 공부법입니다. 회독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첫 번째는 기본서에 대한 회독이 되겠고, 두 번째는 문제지에 대한 회독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말이 영어에선 다 쓸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법 과목에 최적화된 공부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원칙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의 공부죠. 영어에는 회독법이 맞지 않는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를 회독한다고요? 영어는 기본서에 있는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완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완료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영어 문장으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시발문법 완료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I have never been to London before. 와 같은 이런 문장의 형태로 완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독해 지문 한번 볼까요? 독해 지문이 반복해서 나옵니까? No. 안 나오죠.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2016년 국가직 9급, 2011년 국가직 9급에는요 캐릭터에 관한 지문이 거의 한 98% 일치한 형태로 한번 재탕된 적도 있긴 합니다. 아 근데 그건 너무 특이한 경우잖아요. 따라서 영어 지문을 회독한다? 미쳤구나, 미쳤어. 두 번째, 영어에서 기출문제를 회독한다. 문제 회독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회독한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영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가정법을 물어봐도요, 심지어 한 해 같은 가정법을 물어봐도 가정법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두 개의 영어의 다른 문장을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정법 역시 시발문법 한번 확인해보세요. 2017년 국가직 9급 추가 채용 문제에서는요, If she had been at home yesterday, I would have visited her. 이렇게 혼합 가정법을 물어봤고요. 2017년 같은 해죠, 국가직 9급 4월 정기 채용 시험에서는 Had I given up the project at the time, I should have. 요 부분이 잘못된 거였어요. I would have. 우드로 바꿉시다. I would have achieved such a splendid result. 요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거기서 조동사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어도 문장을 똑같은 걸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기출은 언제 풀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영어에 있어서 그건 또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제가 또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어에서 유일하게 회독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휘 부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1회독에서는 표제어만, 2회독에서는 다이어와 예문 중심으로, 그리고 3회독에서는 동의어와 반의어까지 점점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어휘를 암기하는 거. 여기는 회독이 적용되죠. 하지만 이걸 제외한 어떠한 공시 영어 공부에도 회독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왜 회독이라는 게 자꾸 회자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건 강사 입장에선 굉장히 편합니다. 횟수로 노력의 척도를 단순하게 계산해서 야, 너 몇 회독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마. 야, 너 몇 회독했어? 5회독이요. 6회독 하란 말이야. 10회독이요. 11회독을 해, 임마. 100회독이요. 120회독을 해, 임마. 어때요? 매우 쉽죠?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기본서 문법을 쫙 훑어보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풋, 원리가 들어왔으면 이걸 아웃풋으로 꺼내는 방식은 무조건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영어 문장을 만나보고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웃풋을 꺼내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시에 그때 기본서를 통해서 인풋을 다시 채워 넣는 방식,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그냥 회나 한 접시 드시러 가세요.